그랬을 때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 속에는 뭐가 있느냐? 가장 가볍게는 조현형 성격 장애, 영어로는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특이하고 괴짜다. 생각하는 게 좀 남들하고 다르게 좀 엉뚱하고 뭐가 좀 이 옷 차려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동 습관도 그렇고 좀 뭐가 좀 괴짜다 하는 요런 쪽이 조현형 성격 장애예요. 우리가 보면 만화 같은 데 보면 흔히 뭐 괴짜 박사 이런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요런 거죠. 흔히 뭐 대인관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데 별로 관심 없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관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룰하고는 좀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래요. 방 같은 데 딱 들어가 보면 방 꾸며나는 게 보통 사람들 방하고 완전히 다르고 뭐 천장에다가 별 다 붙여놔놓고 창문 전부 다 검은 커튼으로 다 막아놔놓고 뭐 침대가 뭐 방 한쪽 구석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방 한복판에 와 있는다든지 각자의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옷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여름에도 겨울 옷 입고 다니고 막 뭐 등등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여러 가지 그런 기행 뭐 생각하는 방식도 좀 독특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조현형 성격 장애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관계 사고는 많은데 관련 없는 걸 자꾸 관련 지어 생각하고 관계 사고는 많은데 망상까지 안 갔다. 관계 망상이라든지 뭐 피해 사고는 많은데 피해 망상까지 안 갔다. 이런 하여튼 망상까지는 안 가고 또 뭐 환청도 뭐 심한 환청 같은 건 없고 뭐 가벼운 자기 나름대로의 뭐 가벼운 환청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정도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조현형 성격 장애. 그래서 일종의 성격 특성처럼 이런 조현병에 그러니까 약한 가벼운 조현병에 우리 조현병 환자들이 지닌 기본 어떤 특질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마치 성격처럼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그게 조현형 성격장애. 그 다음 망상장애는 딴 거 없이 딱 망상만 있는 거. 사회생활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다 잘해요. 잘하는데 망상만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내 마누라가 바람 피운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 해서 이 망상이 하도 정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편이 마누라 바람 피운다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면 처갓집에서도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라는 거예요. 내 딸내미가 진짜로 바람 피웠나 보다 이럴 정도로 치밀하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 잘하고 뭐 등등 근데 마누라 의심만 하는 거죠. 이런 게 의처증이에요. 의처증, 의부증 하도 논리 정연해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기 전에는 그게 망상이라는 거를 알 수 없는 이런 거죠. 그리고 주로 우리가 동업관계에서 동업자한테 내가 피해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거래처에서 피해 당했다, 사기 당했다 할 때도 이게 망상장애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고소고발 이런 거 많이 해요. 망상장애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망상장애 환자들은 정신과 쪽에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법원에 가서 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망상이 있다니까 망상이 전반적인 망상이 아니라 딱 그 일에 관련된 망상만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바람 피운다 하면 내 마누라가 바람 피운다는 그 망상만 있고 다른 데에서의 어떤 피해 망상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동업자라든지 협력업체에서 내가 크게 내가 저 사람이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저 사람 어떻다 하는 그 망상만 딱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이렇게 딱 그것만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망상장애예요. 그다음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마치 정신병처럼 망상도 있을 수 있고 환청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같은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막 완전히 정신병자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단기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는 어느 시기가 단기? 한 달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치료 안 받아도 내버려 놔도 한 달 안에 지나간다. 보통 짧게는 한 2주, 그래서 2주에서 한 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흔히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다루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실연당해서 갑자기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뭐 한다 하는 거 또는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막 헛소리하고 하는 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 며칠 정도 길면은 한 주, 두 주 정도 아주 길어야 한 달 이내
때의 횡설수라고 아주 현실감 없이 막 하던 게 그런 정신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한 달 안에 끝날 때 우리가 단기 정신병적 장애라고 그래요. 그 다음 조현양상장애는 조현병과 같은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시작한 지 아직 6개월이 안 됐다. 6개월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우리는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6개월이 안 됐으면 임시로 진단을 붙여두는 게 조현양상장애, 스키조프레니폼 디스오더라고 해서 마치 스키조프레니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조현병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임시로 붙여놓는 게 조현양상장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6개월이 지나야 조현병이라고 진단 내립니다 하니까 가족분들 중에는 그런데 오늘 애가 막 난리를 쳐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애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오늘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가만히 문진을 해보니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벌써 망상환청 시작된 게 1년 전에 시작됐고 벌써 이미 1년 전부터 막 정신병이 생겼는데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 바로 조현병입니다.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1년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은 아무튼 어찌됐건 망상이든 환청이든 뭐 정신병 증상이 생기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조현병이라고. 그 다음에 조현정동장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조현병하고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현병하고 조울증이 겹쳐 있거나 조현병하고 우울증이 겹쳐 있거나 우울장애가 겹쳐 있거나 할 때 그때 우리가 조현정동장애라고 합니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래서 양극형이라고 하는 거는 조현병하고 조울증. 그러니까 조울증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식 진단명은 양극성 장애예요. 조현병하고 조울증 양극성 장애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현병하고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해서 주요 우울 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 그때 요런 때를 우리가 조현정농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장일단이 있죠. 우리가 조현병만 있는 경우, 양극성 장애만 있는 경우,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경우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양극성 장애는 조현병보다는 안 수월하겠나. 근데 또 조현병 하나만 있어도 골치가 아픈데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양극성이 겹쳐 있으면 더 골치 아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일률적으로 말 못해요. 우리가 얼른 봐서 양극성 장애 지닌 분들은 멀쩡하게 지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조현병도 멀쩡하게 지내는 시기가 대다수 시기는 멀쩡하게 지내죠. 그러다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양극성 장애가 꼭 조현병보다 잘 지내느냐, 뭐 좀 치료하기가 수월하냐? 제가 볼 땐 그런 거 없어요. 속을 덜 썩느냐, 부모님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덜 괴로우냐? 제가 볼 땐 꼭 그런 건 없어요. 조현병이니까 또는 양극성 장애니까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뭐가 더 골치 아프고 뭐가 덜 골치 아프다 이런 건 없어요. 개인마다 너무 달라서. 어떨 때는 뭐 양극성 장애고 사회생활 잘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거의 기절할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갔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죠. 어떤 진단이 진단명에 따라서 뭐가 더 심하고 진단명에 따라서 뭐는 좀 낫고 이렇게 구분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특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조현병의 주요 증상 해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때 조현병이라고 하느냐. 정신병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요 증상이 정신병 증상이면. 그 정신병 증상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를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그 다섯 가지 이렇게 손가락에다 지금 비유해서 그림을 그려놓는 거거든요. 맨 밑에서부터 보면 저 외국에 요 그림은 외국의 어느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아 이거 괜찮다 해서 제가 이 그림을 계속 쓰고 있죠. 그 환청 맨 밑에 환청 그 다음에 망상 와해된 사고 또는 와해된 언어
다거든요.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말이 무너져서 나오는 거예요. 횡설수설한다 이 이야기예요. 와해된 행동, 행동이 기이하다, 기괴하다, 뭐 상식적이지 않다. 갑자기 이렇게 강의 받고 있다 갑자기 소리 꽥 지르고 지 혼자서 요 막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보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와해된 행동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저 돌았다 이래 되거든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와해된 언어 나오면 주변에서 보면은 저 돌았다 이래 되거든요. 횡설수설 하니까 또 벌써 들으면 알거든요. 그래서 환청, 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주로 환청과 망상 요 두 가지 쪽을, 과거에는 환청, 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요걸 다 합해서 우리가 양성 증상이라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환청과 망상을 양성 증상이라 하고, 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플러스란 소리예요. 더 많다. 보통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환청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보다 더 많다, 더 자주, 더 강하다, 이런 플러스란 소리고, 그 다음에 저 음성 증상이라는 건 마이너스란 소리예요. 보통 사람은 갖고 있는데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환청을 이야기하면 환청의 전 단계가 이명이에요. 이명이라고 하는 건 귀에서 뭐가, 귀가 안 깨끗한 거죠. 귀에서 뭔가 윙 하는 이런 기계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뭔가 선풍기 소리 같은 윙 하는 소리가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보통 사람도 그래요. 이거 불안이 심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명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명에서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명 단계까지는 우리가 환청이라 안 해요. 이명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디서부터 환청이라 하느냐. 발자국 소리, 전화벨 소리, 이런 거 등등. 이게 제일 가벼운 환청이에요. 제일 가벼운. 우리 흔히 요새 스마트폰, 핸드폰 이런 거 쓰니까 가끔 스마트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진동 안 오는데 진동 느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도 가벼운 환청 그런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크 소리,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 전화벨 소리, 노크 소리 등등 이런 거. 음성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서 제일 기본적인 게 내 이름 부르는 소리. 갑자기 누가 내 이름을 불러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인면시 환각, 또 탈면시 환각이라는데,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가 내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보통 사람도 많이 경험해요. 잠이 깨는데 누가 내를 불러서, 엄마가 내를 불러서 깨워서 일어난 것 같았는데 집에 보니까 엄마가 없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잠들 때 듣는 환청, 깰 때 듣는 환청, 요건 다 우리가 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까지는 별거 아니다 하는 거죠. 가벼운. 그런데 가볍다고 해서, 가볍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가볍긴 하지만 지금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라든지 뭔가 뭐 힘들 때 요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편안할 때 갑자기 내가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내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다, 이런 건 없어요. 내 나름대로 힘들 때 내 이름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이고,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한테 비난도 하고 지시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간섭도 하고 뭐 말을 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 이제 사람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조현병 당사자들 환청 이야기 들어보면 최소한 너댓 명, 많게는 10명, 20명씩 있어요. 목소리가. 조울증도 마찬가지고 목소리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목소리들 중에는 추가되는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듯이 주연 있고 조연 있고 엑스트라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환청이라 해서 뭐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에서는, 우리가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 목소리 듣기 운동을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열에 한 명이 환청 듣는다. 최소한 일생 동안에 일정 기간 환청을 들은 적이 있다. 열에 한 명은. 그래서 환청 듣는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대단한 건 아니다. 플러스 인터보이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에서는 환청을 듣는 게 안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는 세상에는 환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목소리 못 듣는 사람이 있다. 목소리를 그 단체에서 말하느냐 면 자기 심층에서 올라오는 소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목소리는 꼭 우리가 듣듯이 이렇게 귀로만 들리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귀에서 귀로 들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그대로 머리
두뇌에서 여기에 들리기도 하늘에서 들리기도 하고 배에서 목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목소리가 들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일반적으로는 귀로 들리지만 전혀 우리의 평상시의 감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애매한 단계에서는 내가 목소리를 들은 건지 내가 생각을 한 건지 생각인지 목소리인지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애매한 단계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아무튼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에서는 목소리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소리는 우리는 나의 심층의 목소리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서 메시지를 파악하기만 하면 아 이래서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뭐를 조심하라는 소리구나,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구나, 메시지가 나도 모르는 나의 저심층 깊은 곳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자, 나아가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다들 환자들이 보면 목소리 때문에 괴로워 죽으려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어떤 소리든지 간에 다 나를 도와주려는 소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목적이 나를 해치려는 거 아니에요. 얼핏 보기에 듣기에 표면적으로 나가 죽어라 너 같은 바보가 뭐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고 막 비난하고 뭐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뭐 등등 이렇거든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나중에 대화를 해보고 나중에 그 의미를 딱 파악하고 나면 뇌를 도와주려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가 죽어라 라고 할 때 제가 하느니 앞에 괄호가 있다. 네 지금처럼 살라면 나가 죽어라 이 소리라는 거야. 너는 지금 네가 원하는 삶, 네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지금처럼 살라면 나가 죽어라 이런 게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려고 그 목소리가 사실은 들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에서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갖지 않은 하나의 수단을 더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남들은 갖고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는. 그래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결코 그게 남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다. 결코 그게 뇌가 망가졌다는 소리가 아니다.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의 세상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목소리를 못 듣지만 10명 중에 1명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오히려 자신의 강점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인터보이스예요.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는 이제 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 마리우스 롬이라고 하는 교수가 1980년대에 시작을 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연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았죠. 그래서 주로 뭐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하면 당사자들의 경험, 당사자들의 경험, 당사자들의 대응 방법을 수집해서 그게 그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비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그 효과적인 방법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목소리 듣기 운동 쪽에서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환청이 있고 그다음 망상이 있는데 망상도 기본 맥락에서 보자면 환청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것도 자기 결국 민마음이거든요. 망상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욕구와 맞닿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의 욕구 좌절과 맞닿아 있다.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 그 망상을 잘 들여다보면 지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뭔데 그게 어떻게 좌절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속이 상한지 이게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게 이게 쓸데없는 잡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정신의학에서는 망상과 환청은 환청과 망상은 헛된 것으로 치부했어요. 뇌가 고장나서 오작동을 일으켜서 잡음나는 걸로 취급을 했다고요. 라디오가 고장나서 잡음이 나듯이 테레비가 고장나서 지지직거리듯이
지지직거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 무시해라. 그리고 소리가 들린다, 망상을 한다, 무조건 약을 추가하고 약을 추가하고 약을 추가해서 사람을 완전히 쩔어버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잡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의미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망상의 의미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거기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자식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청과 망상을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환청과 망상을 헛되다 하지 말고 꿈처럼 밤에 꾼 꿈 이야기 듣듯이 들어줘라. 지가 심취에 있는 드라마 이야기 듣듯이 들어줘라. 지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현실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상상의 세계로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환청을 듣고 있다, 망상을 가지고 있다는 친구들은 한 발 현실에 걸치고 한 발 상상의 세계에 걸치고 이렇게 살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발 빼고 상상 속에 들어가 살거나 이런 거예요. 몸뚱아리는 현실에 있어도, 몸뚱아리는 내 자식이 지방에 있어도 그의 정신세계는 지방에 안 가 없고 상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럼 이 상상 속으로 들어갔느냐.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루어질 방법이 없으니까 그나마 내가 원하는 걸 대리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배고픈데 밥이 없으니까 상상 속에서 밥 지어 먹는 생각이라도, 그런 환상이라도,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거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망상과 환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현실에서 어떤 욕구 좌절이 되고 있느냐. 현실에서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환청하고 놀고 있다. 이런 애들도 많아요. 그럼 현실에 친구가 생겨야 되죠.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도와줘야 되죠. 현실에서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상상에 굳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 환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현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 욕구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결국 좌절되고 있는 욕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환청과 망상을 잘 들어보면 그 속에 이미 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도 거기에서 귀닫아 버리고, 가족도 귀닫아 버리고, 다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그 말만 꺼내려 뭐 화제 전환해 버리고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안 듣잖아요. 지겨워하고 화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느라고 도망다니에 급급해서, 도망다니기에 급급해서 들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자, 지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 허구한 날 지름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끔찍하겠느냐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주변에 내 비난하는 놈이 한 놈만 내 옆에 따라 붙어서, 옆집 애가, 학교의 반 애가, 직장 동료가 한 명만 따라 붙어 내를 갈고 대도 아주 죽음인데, 사는 게 죽음일 텐데, 이거는 피할 길도 없잖아요. 직장에서 갈구는 사람 내가 피할 수 있잖아요. 집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옆집 애가 갈구면 딴 데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환청은 도망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갈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의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환청 대하는 방법은 현실 속에서, 그리고 환청이 매우, 내가 지한테 화를 내면 지도 나한테 화를 내요. 내가 지를 협박하면 지도 나를 협박해요. 내가 지를 함부로 대하면 지도 나를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내가 지한테 반말하면 지도 나한테 반말해요. 내가 지한테 존댓말하면 지도 나한테 존댓말해요. 내가 지를 따뜻하게 대하면 지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요. 부드럽게 말하면 부드럽게 말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환청하고 절대로 싸우지 마라. 절대로 싸우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 끊임없는 악순환에 들어가요. 사이좋게 지낼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사이좋게 지낸다 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절대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서도 안 돼요. 자, 이게 진짜로 내 옆에서 나를 허구한 날 갈궈대는 놈이 있다. 자, 이놈하고 내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것이냐. 이놈이 어떻게 나를 함부로 못대하게 할 거냐.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욕하는 방식이 아닌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할 것이냐. 이거를 궁리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환청, 망상 있는데 이 환청과 망상만 위주로 하는 친구들은 깔끔해요. 여기에다 지능이 좀 있고 하면 티 하나도 안 낼 수 있어요. 자기 환청, 망상 있어도 아,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날 미쳤다 할 거고 이 사람한테 말하면 좀 들어주고 이해해 줄 거다. 들어주고 이해해 줄 만한 사람한테만 말하고 이해 안 해줄 것 같은 사람한테 말 안 하고 딱 입다물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중에 환청 망상 생기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부모님들이 아시는 경우도 허다해요. 부모님한테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기 때문에. 밖에서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자기 혼자서만 환청 망상하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멀쩡하게 그냥 생활해요. 다만 학교 학생 같으면 공부가 안 되죠. 당연히 성적이 이유 없이 뚝뚝뚝 떨어지죠. 에너지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현실에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공부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아무튼 환청과 망상만 있는 사람은 겉보기에 뭐 깔끔해요. 조현병 환자 티가 안 나요. 티 나는 건 약 먹어서 티 나는 거예요. 약 안 먹으면 티 안 나요. 이런 정도로 말짱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이게 뭐냐. 와해되었다. 영어로는 disorganized예요. disorganized. organize 하면 조직화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organized, disorganized는 비조직화. 비조직화된 사고다. 비조직화되었다. 와해되었다. 무너졌다. 헝클어졌다. 엉망이다. 뭐 이런 거죠. 질서가 없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은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사람들마다 논리 정연한 정도가 좀 다르지만 웬만큼은 이 기본 논리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꺼낼 때에는 내가 말을 꺼내는 목적이 있어.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말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결론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와해된 사고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쭉 다 듣고 나면 아 그게 와해된 사고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게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건너뛰는 게 갑자기 건너뛰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단계 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말이 건너뛰는 걸 우리가 사고의 비약이라 하는데 그게 흔히 조증이 있을 때 사고의 비약이라는 갑자기 말이 건너뛰어요. 벙벙벙벙 건너뛰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목표가 있고 일정한 순서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목표지향적으로 순서에 맞게 적절한 예를 들어가면서 할 말만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딱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명쾌하죠. 그런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이해도 잘 되고 아, 저 사람 강의 잘한다 싶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강의를 하는데 이 명쾌함이 떨어지는 강사들도 있잖아요. 좀 횡설수설하고 뭐 처음에 말 꺼냈다가 갑자기 제가 이 말 왜 꺼냈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결론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줌마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보면 좀 더 말이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자망하게 막 뭔 말을 하려고 지금 저 말을 꺼냈나 자기 친정 이야기도 했다가 어릴 때 이야기했다가 뭐 이야기도 했다 뭐 이야기했다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오늘 옆집 사람하고 뭔 약속 있다는 이야기네. 그 말 하기 위해서 막 한 30분씩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논리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 됐건 우리는 대강에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버리면 와해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 논리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려고 말을 꺼냈는데 중간에 목적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말하려고 꺼냈는데 뭔 말하려고 꺼냈는지 모르고 딴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흘러 가는 거죠. 하나 이런 게 이제 연상의 이완이라고 하는데 연상이 이완이라고 해서 연상이 이완돼 느슨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 클랭 어소시에이션. 우리가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 바나나 뭐 이렇게 가는 말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말 했다가 그 말에 또 딴 말 갔다 그 말에 또 딴 말 갔다 이렇게 정처 없이 또 도는
방식으로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와해된 사고예요. 그래서 이제 조현병이나 조울증 자녀를 둔 부모들 때때로 이 와해 증상 있는 부모들은 다 이런 거 이제 경험을 하죠. 뭐 엉뚱한 정말로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30분을 들어봐도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좀 못 알아듣겠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 단어는 알아듣겠는데 그 요점이 뭔지 아무리 요점을 이야기해봐라 해도 못하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조현병 전문 상담자들이 일반 상담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 그거를 끈기 있게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자들도 못 드러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보다 이제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보다 상담자들은 끈기 있게 듣는 게 그래도 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을 횡설수설하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든, 그래도 끈기 있게 듣고 거기서 요점을 파악해내고, 이런 능력이 이제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5분, 10분씩 해대면, 아, 막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해라. 그래도 못 알아듣겠으면 그만 말해라.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사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10분, 길어 한 20분 들었는데 모르겠으면 상담사들이 막 짜증나고 다음에 보기 싫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무리 심하게 와해가 된 환자라 할지라도 끈기 있게 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 30분쯤 들으니까 아, 그 말하려고 했었군요. 하면 본인이 맞아요.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시간 듣고 이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 이야기했잖아요. 횡설수설 할 때 본인이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하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상황처럼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한테 우리가 미국에 가서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지금 내가 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말을 하는데 상대방 못 알아듣잖아요. 나는 지금 이걸 말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 가는 것 좀 알려달라. 지금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고 계속 뭐 내 단어는 막 생각나는 영어 단어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막 깝깝하죠. 10분 20분씩 설명을 해도 안 통하면 그거하고 그 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게 장난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전달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요점을 못 잡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횡설수설할 때 그런 상황, 그게 이제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인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건 생각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말이 뒤죽박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횡설수설한다 하잖아요. 횡설수설한다 뭐 할 때 그게 이제 와해된 사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면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행동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강의실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이 와해 증상을 과거에는 양성 증상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인지적인 장애다. 사고에 지금 정보 처리 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지적인 장애인데 자, 요거는 그래서 이게 와해 증상이고, 그리고 이제 음성 증상. 음성 증상은 뭘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감정 표현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뭘 안 하려고 하고,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요런 게 이제 음성 증상인데, 음성 증상은 우리가 잘 모르면 흔히 게으르다 하죠. 게으른 게 아니고, 음성 증상이에요. 자, 그런데 약을 써보면 희한하게, 약이 지금 보면, 이게, 이 와해 증상이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돌았다 하던 거예요. 돌았다 미쳤다 길에 보면 막 이상하게 그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길에 막 이상한 사람들 많이 다녔는데 이게 이제 돌았다 하는 건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꼬꼬꼬 나와가지고 막 혼자 막 엉뚱한 말하고 남이 관심이 있거나 없건 지 하고 싶은 말하고 막 돌아댕기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게 이 와해 증상이에요. 와해 증상인데 이 와해 증상이 딱 있으면 주변에서 대번에 알죠. 저 돌았다 대번에 아는데 와해 증상이 심하게 돈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약 먹으면 이게 직방이에요. 와해 증상은 약 먹으면 보름이면 아 말짱해져요. 한 달, 두 달, 두세 달만 약 먹으면 와해 증상 말짱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건 오히려 약이 정말 잘 듣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 와해 증상인데 부모님이 약 먹이면 안 된다 해서 약 안 먹이고 있는 집안도 많아요. 본인이 약 안 먹으려 해서 안 먹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 와해 증상은 하여튼 약이 정말 잘 붙는 게 이쪽이고, 그 다음에 약 잘 붙는 게 환청 쪽이에요. 근데 환청만 하더라도 약 먹고 깨끗하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열에 한 두세 명은 약을 아무리 세게 증량해도 환청이 약만으로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망상. 망상은 열에 한 절반은 약만 가지고 안 떨어져요. 열에 절반 이상 약만 가지고는 안 떨어져요. 이건 망상. 그러니까 이 환청이나 망상이 있을 때 심리 상담을 해야 이제 뿌리가 뽑히는 거지. 약만 가지고 뿌리가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증상은 이게 약이 안 듣는다. 아직 음성 증상에 효과적인 약은 없다. 애가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이려 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인공, 사람의 공으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사람이 정성을 들여야 된다. 약이 없다. 음성 증상에는 쉽게 생각해서.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요게 이제 조현병에는 이렇게 세 그룹 다섯 가지인데, 이 증상들 중에서, 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라 합니다. 6개월 이전에는 조현 양상장애라 합니다. 한 달 만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 달 만에 딱 끝났다, 한 달 안에 끝났다, 그때는 단기 정신병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당수 부모님들이 단기 정신병이기를 바라고, 하여튼 조현병이기를 안 바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보일 때는 거의 한 80-90%는 조현이라고 봐야 돼요. 80-90%는 조현이라고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조증 떴을 때 이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별이 필요한데, 아무튼 요게 이제 요런 다섯 가지 증상, 요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섯 가지 증상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